오늘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책임져드릴 트레이너 정성량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몸이 너무 좋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드릴 운동은 사이드 니업 동작인데요. 이 동작은 전신의 유산소 운동도 되고 옆구리 살도 타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. 제가 먼저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. 자,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주신 상태에서 두 손은 깍지를 끼고 머리 뒤쪽, 머리 뒤쪽에 이렇게 대주시는데요. 이때 팔을 모으지 마시고 팔은 바깥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닿을 정도로 쭉 최대한 올려주시면서 쭉 이렇게 옆으로 내 몸을 같이 비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거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몸을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 옆으로 내 무릎과 팔꿈치가 닿을 수 있게끔 거의 닿는다 생각하실 정도까지 움직임을 해주시면 됩니다. 왼쪽 오른쪽 왕복 한 번으로 해가지고 총 8번 해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 동작은 포터치 동작인데요. 이 동작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뇌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. 아, 두 팔은 이렇게 쭉 위로 벌리신 상태에서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이 터치, 다시 돌아오고 반대쪽 터치, 뒷다리와 뒷발이 터치, 반대쪽 터치. 시작. 하나, 둘, 셋. 하나, 그렇죠. 둘, 셋. 둘, 셋. 여덟. 아, 잘하셨습니다.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? 아우, 처음에 네. 이렇게 쉬운 동작 하나 그랬는데 네. 몸도 숨도 차고 그 다음에 생각도 해야 돼서 근데 굉장히 리듬이 좋으신 것 같은데. 마지막 동작은 탄탄한 복부를 만들어준다는 헌드레드 운동인데요. 이름처럼 총 100개를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더우시죠? 저는 잠깐 했는데도 땀도 많이 나고 좀 뱃살이 약간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벌써 한 번만으로도 느낌이 들어요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네.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꾸준히 계속 열심히 하셔서 다이어트 그리고 뇌 기능 향상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